자, 저는 지금도 이해를 못합니다. 지금 시장이 프랑스 가크 같은 경우가 사상 최대치 신고가의 기준에 놓여져 있어요. 항상 말씀드렸죠. 시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보도자료 내용 보시고 그것을 기준으로 설정을 해서 해석을 하시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프랑스 가크가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국의 FTSE 같은 경우도 사상 최대치 신고가 수준에서부터 이제 눌림목 정도 수준이 되는데, 지금 주변에서 아마도 그러한 내용들, 그러니까 글로벌 증시, 유럽 증시가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뭐 끝내줄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감 갖고 시장을 들여다보십시오. 어떤 종목을 사도 다 가는 장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안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현재 기준에서 차분하게 시장을 보시면서 내가 내 계좌의 수익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될 것인지 그걸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국내 증시의 흐름이 눌려져 있다고 해서 막연히 글로벌 증시하고 비교 자체도 안 해보고 미국이 긴축이어서 그래요. 유럽 쪽에 우크라이나가 큰일 났어요. 이런 얘기만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아, 일본이 망했어요. 우리보다 못해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시지 말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국내 증시의 흐름도 코스닥은 뭐 지금 굉장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코스닥도 에코프로가 무너져 내릴 거래 이런 생각들 접어버리시란 말이에요. 에코프로가 왜 막연히 무너진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런 내용들을 끝도 없이 말씀드렸죠. 프랑스 까끔입니다. 독일의 닥스입니다. 최고점 사상 최대치 최고점 대비 3.60. 우크라이나 심리적인 영향이 지난해 3월 달에 있을지언정 그 이후의 흐름에 대해서는 전혀 우려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시황이라는 건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명확하게, 에? 명확하게. 짧고 굵게 보여지는 그대로 그냥 데일리 매일매일 시황을 내야 되다 보니까 조그만 민감한 상황에서도 계속 확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는데 그거 전혀 신경 쓰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혀. 전혀. 손톱만큼도. 이게 유럽의 흐름이에요.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그리고 눌림목, 그리고 또 신고가 랠리. 그리고 일본 증시도 지금 미국장 대비해서 다들 2015년 이후에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흐름이 있었다라고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밀리지도 않았을 뿐더러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 8%뿐이 안 밀려 있어요, 지금. 3000포인트대 초반입니다. 우리 지수 환산하면. 다우지수도 마찬가지예요. 30개의 업종 대표주를 가지고 놓은 주가 평균 방식의 흐름입니다. 경기의 동향을 보시는 거, 경기 동향을. IT가 성장주가 무너져 내리더라도 경기 동향이 긍정적이다. 30개 종목의 업종 평균의 기준, 주가 평균 방식에서의 강세, 8.95%의 조정,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 3000포인트 초반입니다. 나스닥이 유독 많이 빠져 있는 것이 우리나라 지수 기준하고 비슷하다 할지라도 나스닥은 2015년 또 2016년 저점 대비해서 지금 180% 올라와 있는 거고 우리나라 증시는 연동도 안돼 있어요. 전기전자 업종의 비중이 지금 39% 수준 정도 될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뭐 시가총액 비중 기준에서 전기전자 업종의 비중이 39%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나스닥이 조정받는다고 왜 얘네들이 38.69네요. 우리나라 지수가 나스닥 뭐 조정이라기보다는 반등 탄력이 제한적이라고 해서 왜? 특히 나스닥의 반등 탄력 제한적인 건 어떤 거에서 기준이 잡혀요? 테슬라가 고점 대비해서 어떻게? 테슬라가 고점 대비해서 70% 이상 밀려 내려왔다 돌린 거죠, 사실상. 그 흐름 속에서 나스닥의 지수가 급격하게 미끄러진 게 아니라 반등을 못 줬고, 반등을 못 줬을 뿐이지, 9월 말 10월 저점 대비해서 반등을 못 줬을 뿐이지, 나스닥의 추가적인 저점이 낮아지거나 한 부분은 아니란 말이죠. 자, 나스닥을 제외한, 그러니까 나스닥을 핑계 잡으려면 대만 지수 보셔야 되는데, 대만 지수 멀쩡하잖아요.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 15% 빠져 있고요. S&P 500 지수도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 15% 빠져 있습니다. 바닥 대비 월등히 올라온 종목 지수군들이고 우리나라만 3300포인트 대비해서 지금 현재 얼마예요? 2561? 이거 순식간에 2800 가더라도 이상할 거 전혀 없다고 그랬어요. 어? 나스닥하고 S&P 500 지수하고 대만 지수 15% 밀린 걸 감안해서 계산을 해도 85% 수준에 우리 놓여져 있다 하면 2800포인트를 훌쩍 넘깁니다. 그 디커플링이 멀리서 기준을 잡으실 필요도 없이 지난해 9월 말 10월 저점 이후의 흐름에서예요. 응? 우리나라 지수가 못 움직인 거는. 결론적으로 못 움직인 부분에 대해서 자꾸 핑계를 다른 쪽은 다 가고 있는데 미국도 가고 있는데 미국이 긴축 때문에 못 간다 이거야. 아니 미국이 긴축 때문에 못 가는데 지수는 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보여주지도 않고 못 간다는 얘기에 그냥 여러분들도 아 뭐 못 가나 보다 아니라고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기준에 코스닥은 이미 예? 랠리를 나타내고 있고 월봉의 기준에서 충분하게 저점 대비 돌리고 있어요. 지금 코스닥하고 비교를 한다면 코스피의 지수가 지금 현재 기준에 얼마? 2800포인트 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갈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아니 간다니까 왜 못 간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가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아니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거래가 지금 터지면서 움직임이 나오잖아요. 아 걔네 실적이 안 좋다. 뭔 소리 하고 있어. 실적이 왜 안 좋아. 바닥을 찍었다는데. 그리고 외국인과 수급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유가증권 시장이든 코스닥 시장이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누가 지수를 견인하고 있느냐인데 딱 세 가지 뿐이 없습니다. IT. 예? IT가 간다고? 어이 그럼요. 지금 엄청 강하게 움직임을 나타내주고 있죠. IT의 기준에 누가 이끌어갑니까? 우리의 기준에서 놓고 보는 거는 네 종목인데 하이닉스는 사실상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겁니다. 올해 들어서 가장 강해요. 수급 보세요. 굉장하죠. 2차 전지하고 비교되죠. 굉장한 수급입니다. 올해 저점 1월 3일 저점 대비해서 21% 들어올려져 있어요. 30%까지 들어올려졌다 눌린 건데 시장의 기준은 올해 그러니까 지난해 말 종가 대비해서 14% 15% 정도 들어오죠. 올려 있는 겁니다. 시장 대비 강한 거고요. 아, 삼성전자 시장 대비 월등히 강한 거고. 응? 종합주가 지수가 이렇게 아직까지 예? 이제 막이죠. 이제 막 8월 고점을 넘겼어요. 종합주가 지수가. 전체 업종에서 8월 말 고점 넘겨 있는 8월 말 고점보다 위에 있는 업종군 자체가 없다니까. 그냥 전기전자 업종 하나가 높여져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철강, 금속은 포스코홀딩스의 2차전지 명목이죠. 사실 그리고 저쪽 비금속 광물 포스코 퓨처엠이 설정되어 있는 부분. 결론적으로 잘 보시면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 수급이 상상을 초월하다. 맨 밑에 개인 누적 수급이거든요. 상상을 초월한다. 그리고 삼성 전기 보세요. 지난해 9월 말 10월 저점 대비해서 수급 속단 편으로 미친 듯이 들어오고 이미 8월 말 고점 더 먼저 시장보다 먼저 월등하게 더 먼저 개선돼 있었고 15만 원 이제 완전히 안착 기조이고 여기서 수급 조금만 더 들어오고 툭 건들면 어떻게 돼? 툭 건들면 툭툭툭 하고 날아간다니까 농담해가. 예? LG전자 마찬가지야. LG전자 올해 들어서만 40% 지난해 예? 9월 저점 대비해서 50% 그리고 눌림목이에요. 그게 5% 눌리는 거. 이걸 못 견디시나? 안 돼. 디스플레이는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수급도 들어오고 했는데 수급 규모가 그렇게 월등하지는 않아요. 디스플레이 앞전에 8월 고점 당연히 넘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거래대금이 안 터지면 짜증낼 거예요. 거래대금 너 터져야 돼. 3억 5천 700만 주짜리입니다. 180만 주 뺏겼다고 해서 흥분하시면 안 되고 일단은 거래대금이 천만 주 이상은 무조건 터져야 돼요. 그러면 추세 매매로 가져갈 수 있어요. 누구처럼? 삼성 엔지니어링처럼 누구처럼?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거래가 형성되지 않으면 그러면 빠이빠이 안녕하고 중기 추세로만 기준을 잡고 우리는 빠이빠이 안녕하고 빠지는 거예요. 왜? 다 갖고 갈 수는 없잖아. 시장 좋으면 다 가요. 지수가 가는데 안 가는 대형주가 어딨어? 싹 다 갑니다. 대형주의 기준에. 응? 그런데 그 중에서 옥석 가리개에서 제일 센 놈을 가져가자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시장이 이제 막 8월 고점 넘기는 이 시점에서도 계좌 수익률이 그냥 일반적인 수익률입니까? 속된 표현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남들이 울거나 말거나 우리는 그런 기준 상관없이 오늘도 장중에 올려드렸죠. 우리의 포트폴리오를. 그 포트폴리오가 자주 바뀌기나 합니까? 안 바뀌잖아요. 장중에 매일매일 올려드려요. 어제도 그냥 말씀드렸지만은, 아니 왜 연구원들 괴롭히고 직원들 괴롭혀? 윤정두가 마음에 안 맞으면은 이탈하시면 되지. 그냥 채팅방에다 그냥 나 이거 그냥 LG와 80만원 손실 났는데 아예 올리실 수 있어요. 그러나서 이 방 괜히 들어와서 일주일 동안에 손실만 나고 그럼 새로 들어오신 분들 보시면 뭐라 그럴 거야. 아 일주일 동안에 문자 매매내역 봐봐요. 아니면 종목의 매매내역 봐볼까? 그거부터 봐볼까? 일주일 동안 한번 봐봅시다.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들께 오픈해드렸던 시황은 미친 듯이 좋은 장입니다. 어마어마한 장입니다. 라고 올려드렸고 그리고 종목의 기준에서의 종목의 기준에서의 편입 설정 범위 이거 보시면은 이건 뭐라고 해드렸어요? 10일날부터만 볼까요? 5일날부터 봐야 되는데 5일날부터 봅시다. 시간 걸리더라도 다 보여드릴 거야. 우리 연구원분들도 어제 늦게까지 닉네임 알려드리면 또 그렇고 늦게까지 통화하면서 오히려 저한테 거꾸로 욕 무지하게 먹었어요. 뭔 통화를 그렇게 길게 하냐고. 짧게 짧게 아 그러세요? 힘드세요? 어려우세요? 죄송스럽지만 안 맞으시나 보네요. 그럼 윤정도 버리고 탈퇴하십시오. 윤정도 버리세요. 안 맞는데 뭘 윤정도를 자꾸 들여다봅니까? 손실 나시고 싫으면 하루라도 나간다니까? 얘기했잖아요. 3월 23일 날 세상에서 제일 창피한 날이라고 윤정도한테. 1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에코프로 9% 오르다가 마이너스 10%로 밀린 날. 또 에코프로 BM 22% 오르다가 3%로 밀려 내려간 날. 근데 그날 이후에도 추가 폭등 나오죠. 윤정도랑 같이 가면 그런 폭등 수익 내잖아. 자 보시면은 4월 5일 지난주 수요일 매매 사인 내드린 저기부터 보죠. 뭐 저렇게 보면 뭐 에코프로만 보이니까. 에코프로를 못 사실 수는 있어요. 못 사실 수는 있는데 못 사시더라도 우리가 종목에서 주력주의 기준에 현대차 주력주죠. 우리 주력주 지금 4월부터 해서 8종목 있어요. 자 지금 하반기에 주력주 6종목 넣어놨었고 이 주력주 하이닉스 LG화학 현대차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솔루션도 거래정지일 때만 하나솔루션 빼놨어요. 빠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IT 자동차 2차전지 그리고 방산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이렇게 해요. 요게 조금씩의 비중 조절은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맨 처음 거 다시 보실까요? 이거 맨 오른쪽 보시란 말이에요. 맨 오른쪽. 맨 오른쪽 보시면 뭐예요? 수익. 1억짜리 가상계좌의 수익. 오늘 장중 종가까지 기준에서 장중 기준에서 마이너스 1% 그래도 수익. 시장은요. 올라오지도 못했잖아. 4분기 이후에는요. 종목 비슷해요. IT, 자동차, 2차전지. 그리고요. 올해 2월 이후에는요. 다시금 2차전지 비중 확 늘렸죠. 종목 8종목이나 확대돼 있어요. 53% 수익? 아니지. SM 수익까지 더 해야죠. 고점에서 차익 실현한 거. 저건 매매 한 번도 안 한 거고. 3월 말 종가 대비해서 4.5% 지금 종가면 더 올라 있을 것 같은데? 왜? 종가들이 다 올라왔으니까. 얘 300원도 올라와 있고. 그리고 현대차 1,000원이나 더 올라와 있고. 하이닉스는 조금 밀렸네요. 그 LG전자 1,000원 올라와 있고. LG화학도 1,000원도 올라와 있고. 얘 3,000원 올라와 있고. 얘 700원, 600원 올라와 있네. 얘는 300원 밀렸고. 조금 더 높을 것 같은데. 주력주가 이거예요. 이것만 그대로 4월 5일 날 가입하셨다 그러시더라고. 그럼 그대로 갖고 오셨으면은 아, 대박 수익이지 뭘. 여기에 지금 에코프로 수익이 들어가 있어. 아니면은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수익이 들어가 있어. 아니면 오늘 기준에 포스코 아이시테 수익이 들어가 있어. 뭐가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잖아. 그죠? 근데도 이만큼이야. 그러면 그 다음부터 보자 이거예요. 자 포스코 케미칼 매수하라고 문자 나가야 나. 이때 다 문자 나가겠지. 야간에 올려드리고 그 다음날 포스코 퓨처엠 뭐 DB하이텍 올라가 있으니까. DB하이텍은 죄송스러운 게 이번에도 8만 원 넘겼을 때 다른 종목 전략 잡아드린다고 못해드렸잖아.
그래서 종목 검색기를 좀 같이 병행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주력주 보고 이런 종목군들 코스모와 8.93 이거 눌려가지고 4%까지 눌렸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날아간 게 상한가예요. 이거 문자 윤정도가 문자 딱 보내드리기 시작하면 이거 하루에 10통 이상 나가죠. 상한가까지면. 그 수익 범위 우리는 지난주에 그 이전에 갖고 있었고 이날만 기준만 해도 엔캠 8%에서 19% 8%에서 29% 상한가인 거죠. 코스모 신소재는 안 따라 움직이겠어요. 하이드로 리튬 지금 시가총액 1조 넘겨 있고 오늘도 장중 폭등. 그리고 나노 신소재 그 다음날은요. 이 종목군들 다 사자고 했잖아. 디스플레이도 문자 안 나가서 안 나갔으면 그 다음에 문자 나간 종목 기준으로 DB하이텍도 변동성 나오는데 SKI 테크놀로지 지금은 이 IT 테크놀로지를 전량차익 실현 이후에 재편입한 물량에 묶여있죠. 상관없어요. 오늘도 조금 이따 수급 보겠습니다. 나쁘지 않은 추이 추세였어요. 수급이.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4월 4일 기준에 어? 이 변동성의 흐름에 추가적인 코스모하게 흐름에 그 다음에는 4월 5일날 포스코 퓨처에 일부 움직이고 인탑스 바이오냐. 우린 요건 매매사인 안 나갔고. 그 다음에는요. 4월 5일날 가입하셨다고 하셨으니 4월 6일날 에코프로 매수 안 했어요 우리? 에코프로 왜 매수했어요? 거래대금 1위, 프로램 순매수 2위. 매수 안 해? 거래대금 1위에 프로램 순매수 2위인데 매수를 안 해요? 그리고 양봉인데? 오늘은 에코프로가 장중 개장초에 음봉 떨어졌다 꼬리 달리니까 매수였고 양봉이니까 추격 매수했고 그리고 나서 쭉쭉쭉쭉쭉쭉쭉쭉 20%까지 올라올 때 행복했고 거기서 꺾여질 때 전량차익 실현했고 거래대금 1위, 에코프로 BM 거래대금 2위 같은 종목 두 개 쪼개서 안 가고 하나만 그럼 걔네가 대장인데 포스코홀딩스 거래대금 3인데 걔도 돌린다고 걔도 따라갈까? 안 들어가. 그 다음에 거래대금 5위 포스코 ICT 그냥 막 그냥 공격적으로 샀잖아 오늘. 거래대금 1인데 안 들어가냐고 에코프로를. 알테오젠 전량차익 실현했죠 어제. 왜 거짓말 들으려고 우리 연구원분들을 괴롭히고 저녁 10시 11시까지 결국은 알겠어요 앞으로 열심히 잘 따라갈게요. 그러지 마세요. 힘겨우신 건 알아요. 마음은 급하고. 아니 에코프로 매수한다고 덤펑덤펑 매수가 되나? 오늘도 에코프로 매수사인 나간다고 덤펑덤펑 매수가 돼요? 차익 실현하려는다고 또 그게 쉽게 차익 실현이 돼? 안 되죠. 윤정도 시장 상황까지 다 보면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응? 이 종목은 끝까지 가져갑니다. 손절 안 합니다. 이 종목은 차익 실현 안 합니다. 이 종목은 조금 흔들리면 전량 차익 실현합니다. 이 종목은 손절합니다. 수백 프로의 수익 내고 나서 에코프로 BM 어제 5% 손절한 거? 오히려 그게 낫단 말이에요. 에코프로 4월 6일 날도 또 매수세는 또 나갑니다. 왜? 아니, 추가적으로 변동이 나오니까 거래대금 최상이고 거래대금이 속된 비 미친 듯이 1조, 2조, 2조 3천억, 2조 4천억 터지면서 움직이는데 걔를 왜 매매를 안 해? 여러분들 시각에서 많이 올라왔네 이러니까 매매를 못하는 거지.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셀트리온 시가총액 3위까지 올랐을 때 어떻게 매수했어요? 네이버 카카오 시가총액 3위 2위까지 올랐을 때 어떻게 매매했었어? LG화학 지금 시가총액 4위까지 올라왔어 10위에서부터 어떻게 매매하셨나? 응? 왜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그래요? 4월 7일날 금요일날 에코프로 BM 매수 안 해서 25만원에 에코프로 50만원에 에코프로 BM 25만원에 그리고 전량차익 실현에 재편입 또 차익 실현, 또 재편입, 또 차익 실현. 그리고 마지막 자락에 5% 손절. 비중을 뭐 막 그냥 몰빵하는 것도 아니고. 4월 7일에 보세요. 어떤 종목 사도 다 올라가. 아, 4월 7일 아니 4월 10일. 10일 날 개장 전에 하이닉스 에코프로 BM J2O 사세요. 하이닉스 사갖고 있어도 수익. J2O 전량 차익 실현. 에코프로 코스모학, LG화학까지 난리 났죠, 이날. 10일 날의 기준에 예? 전체 종목이 다 난리가 났잖아요. 아니 뭐는 못 사? 뭐는 못 사냐고? LG화학은 못 사나? 어? 저도 밤에 잠을 못 자요. 왜? 이번에 LG화학에 대한 분석 제대로 잘해서 올려드렸는데 이거 거래대금 제대로 터졌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4위입니다. 시가총액 4위로 회귀했다고? 응? 오늘 지금 바이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강세를 쪄서 그게 어떻게 됐는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조금 이따 볼게요. 그런데 그 85만 7천원 찍은 이틀 만에 15% 이상 수익이 나서 우리 전부 눈누랐나 행복하고 응?
몇 년째 갖고 오는 LG화학의 차익 실현 재편입의 기준도 설정을 했었고 고생도 많이 했었고 그 LG화학의 신규 편입하셔봐야 언제예요? 지난주에 계속 매수에 나갔고 고점에 잡을 수 있는 기준은 아무리 고점에 잡는다 해도 LG화학의 기준에 고점에 잡을 수 있는 건 얼마예요? 83만원에 30% 편입하셨다는 분이 계셨어요. 방 안에. 그래서 신규 가입자죠. 예,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향후에는 가급적이면 분할 매수하십시오. 그 기준이죠. 이게 어떻게 돼 있어요? 이날의 기준에 이전 편입 단가의 기준이면 11일 얘기합니다. 11일. 그리고 이게 13일이에요. 어? 그 기준에서의 수익 범위에요. 라이브 방송에서는 85만 7천 원 찍고 밀릴 때 이미 83만 5천 원에 대한 차익 실현에 대한 문자를 만들어 놓고 있었죠. 응? 아, 실질적으로 그걸 올려드렸었는지 모르겠는데 문자까지는 못 내보냈어요. 83만 원 공방하다 눌려져서. 그러면서 말씀드린 거는 개별 매매 차익 실현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일단은 우린 주력이기 때문에 가져갑니다. 밀리더라도 더 밀리더라도 근데 시간에서 어제 추가적으로 밀리고 에코프로 급락하고 오늘 얘도 77만원까지 내리고 저도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지만 냉정하게 판단해서 대처해야죠. 오늘 대부분 2차전지 몰빵하세요 하던 친구들도 대부분 아마 손절하고 나왔을 거야. 그리고 올라가니까 뭐 엄한 소리 했을 거고 우리는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주력주는 편입인 거고 추가 편입인 거고 매수인 거고 비주력주의 기준은요. 에코프로에서 변동성 매매 오케이. 지금 이날 이렇게 잘라놨었다고요. 이거 라이브 방송 보시는 분들 알잖아요. VVIP 회원님들 계시는데 굳이 말할 수 있어? 근데 이 타임을 놓쳐서 83만원 타임을 그리고 더 밀려서 그러면 편입입니다. 이 기준이에요. 앞으로의 흐름이 어떻게 나올지는 더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만 제 논리가 맞다면 거래대금 상상을 초월하게 터져주고 시세 분출을 내주고 이제 지수가 2600포인트 2800, 3000을 향해서 간다면 LG에너지 솔루션의 블록들 이슈가 불거질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은 굉장한 기준이다. 기초소재 부분에서의 2차전지죠. 그 부분에서의 어마어마한 실적 개선폭의 흐름이 펀드멘탈적인 부분도 굉장히 크게 개선시키고 있다. 어찌됐건 다 떠나서 이날 10일날 에코프로 코스모학 에코프로 비하면 LG왕 뭘 샀어도 다 폭등이야. 그리고 나서 11일 날, 응? 하이닉스, LG화학, 현대차, SK 이노베이션, 하나솔루션, 얘 시가총액 얘 3위, 4위, 7위, 시가총액 20위. 이런 종목에서 다 수익이 지금. 응? 이노베이션 수익 아니에요? 맨 마지막 문자 나간 것만 눌려있는 거지. SK 이노베이션 수익이 아니라고? 18만 8,100원이 편입단가입니다 하고 고해성사하듯이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18만 8,100원 그게 실질적인 편입단가 그거보다 더 밑에 있지 사실은. 그리고 마지막 문자가 19만원대 뭐 20만원 수준? 그거는 뭐 지금 2차전지 2, 3일 눌린 거 감안했을 때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시는 거예요. 정신 바짝 챙겨야 돼요. 윤정도도 정신 바짝 챙겨야 되고 여러분들도 정신 바짝 챙기셔야 돼요. 어? 성인이시잖아. 어린애가 아니잖아. 근데 무슨 뭐 아우 나 손실 났어요. 아니 손실 났으면 올려도 돼요. 근데 손절한 거 명확하게 얘기했잖아. 어제 에코프로 비하면 5% 손절했다고. 나머지 지금 우리 방에서 손절로 나간 종목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압축은 한 적이 있을 수 있겠죠. 없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손절이 나갈 수 있는 장인가. IT와 자동차와 2차전지가 이 폭등 랠리가 나오는 이 시장 흐름에서 이 좋은 이 엄청난 50만원에서 이 90만원의 목표 주가를 설정해놓고 거래대금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거래대금이 유지되면 끝내줍니다. 끝납니다. 이거는 뭐 기술적 분석에서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랠리의 기준입니다. 예. 설정 범위죠. 결론적으로 조금 이따 이제 수급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끝낼 텐데 오늘 보시자고요. 자 LG화학 보세요. 어떻게 됐어? 플러스만 됐어? 3%가 우습습니까? 현대차, 강보합 지금까지의 신고가 계속 찍어주는 거 20만 3천원 못 넘기겠어요? 바로 넘기지? 포스코 퓨처엠 지금 2차전지 이 폭락장에 사상 최대치 신고가 찍고 거기서부터 눌림목이 2% 3%야? 4%?
에이 참. 현대투자 인프라코어 어제 20% 폭등이 왜 오늘 장중 4% 5%? 안 나빠요. 어? 낮장 파일로 세 개만 딱 올려주세요. 낮장 파일로. 클릭해서 그냥 바로 보게. 결론적으로 아침부터 보시자고요. 아침부터 계속. 어떻게 돼 있어요? 봅시다. 종가 기준에 눌려 있는 것도 있겠죠. LG화학 76만 7천 원 매수. 개당초에 새로 가입하신 분도 계시는데 뭐 정신 하나도 없죠. 아, 새로 가입하실 분들은 아이고 어제 가입할 걸 맨날 그 소리 하지 말고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빨리 찾아오셔서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신청하세요. 당장 금요일이라도 나 수익 좀 내게 해주세요. 또 VIP 회원님들 분명히 자산 여력도 되시고 시간 여력도 되시는데 라이브 방송으로 안 오신 분들 그 시간 여력은 하루 종일 매매하시라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접속할 시간만 있으시면 무조건 라이브 방송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대처의 기준을 잡아야죠. 수익의 기준을 잡아야죠. 1% 밑에서 사고 1% 위에서 파는 거 그게 1% 수준입니까 지금? 어? 포스코 ICT나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LG화학이나 이런 애들이 1% 밑에서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극명하게 엇갈릴 수밖에 없어요. 종목 검색기 받아가셔야 되고. 디스플레이 17,050원 편입하고 종가는 늘려줬습니다. 전혀 우려 같지 않아요. 우려감을 갖지 않습니다. LG화 계속 위로 따라붙었죠. 77만 5천원. LG전자 11만 6,500원 편입 단가 대비 1,000원 눌리고 끝났어요. 전혀 우려하지 않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27만 6,500원. 새로 가입하신 분들 정신이 하나도 없죠. 종목이 지금 몇 개나 나오는 거야? 근데 전부 주력주야. 하나 빼고는. LG화학 주력주. 총 8개의 주력주에서 LG화학 주력주. 디스플레이 스윙. 그리고 LG화학 또 나가고. LG전자 주력주. 주력주 2개 스윙 하나.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은 주력주 수준으로 2차전지 설정. 주력주 3개의 스윙 하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단기 공략주로 지금 딱 설정해 놨는데 굉장히 윤종도 흥분한 상태죠. 왜? 거래가 미친 듯이 터져 있으니까. 그 거래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니까. 이 단가보다 눌려있지만 어제도 편입했죠? 어제 대비해서 오늘 2.38 강세죠? 어제만 가입하시죠, 왜? 그리고 또 나가는 디스플레이 문자라든가, 이게 우리 기존의 편입 단가입니다. 16,110원. 종가 16,830원. 거래가 둔화되면 우리는 17,000원대 다 정리하고 나올 거예요. 차익 실현하고. 그러고 나서 계속 같은 종목이 나갑니다. 그리고 어차피 매번 주력주 위주로 나가요. 그 여기 보시면 이렇게 쭉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뭐가 빵 뜹니까? 이게 뭐가 뜬 거야? HMM,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헬스케어 777에 떴네. 뭐 종가는 얼마 773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해서 2%에서 7%까지 올라가죠. 차익 실현은 안 했습니다. 매매가 원활하시면 여러분들 선배분들은요. 차익 실현하면 되지. 이게 여러분들한테 핸드폰으로 보실 수 있는 이게 MTS에 핸드폰에 여러분들 주식 거래하는 MTS라고 깔잖아요. 그 시스템, 그거 DB증권 쪽 개설하시면 보실 수 있게끔 깔아드린다는 거예요. 무료로. 기간을 정해놓고 드리죠. LG화학, 에코프로. 에코프로 얼마? 59만 5천 원? 58만 5천 원에 우리가 문자 나가지 않았나요? 59만 5천 원이었나? 아유, 너무 아깝네. 어찌됐든. 3% 돌릴 때 편입 기준 설정했죠. 전일 에코프로 방안에 매수 사인이 없었는데 개별 매매에서 매수 들어가신 분들 다 차익 실현하고 나오셨는데 왜? 바닥 대비해서 또 돌리면 편입할 수 있다 해서. 근데 그거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신 경우, 응? 그저께도 마찬가지고 걱정하시길래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랬죠. 폭락의 전조는 이렇게 나온다. 역 V자형 급락 우려감 확대. 근데 결코 그런 폭락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조정이 나오려면 최소 한두 달 걸린다. 물론 고점 대비 20, 30%는 600% 올라온 종목이 20, 30% 밀리는 게그 정도는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변동이. 그러나서 오늘도 종가는 더 미끄러지긴 했습니다만, 시초가 수준으로 내려가긴 했습니다만, 시초가 위쪽에 있고, 도지죠. 제가 볼땐 돌려요, 또. 그게 거래를 2조 5천억 이상 터트리고 고점을 넘기느냐? 2조 미만에서 고점을 터치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정점인지 여부가 판결이 납니다. 판단이. 그 걸리는 기간이 한두 달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 나간다고 해서
에코프로 겁나는데 들어가고 막 매수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이거 겁나는데 이걸 어떻게 들어가 겁이 나면 못 들어가죠. 그건 상관없어요. 다만 이 정도의 매수 사인을 드릴 수 있을 정도이니 제발 좀 부탁인데 포스코 퓨처엠 29만 2천원 이런 매수 사인에 대해서 겁을 먹지 마십시오. 에코프로까지도 편입할 수 있다라고 편입하는데 포스코 퓨처엠을 왜 못 삽니까? 실질적인 2차전지 대장주인데 제가. 우리 현대차의 기준. 신고가 랠리의 기준이에요. 우리 주력주에서 20% 비중을 갖고 있어. 개별 매매 기준에서는 30%까지 채울 수 있습니다 해놨지만 20%의 비중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계속 보세요. 계속. 유럽 증시 시방 올려드리면서 시장이 오늘 막 마이너스 막 쭉쭉 내려가는데 걱정 마세요. 유럽장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입니다 해서 23시에 1시간씩 막 녹화해드린 이 동영상을 그대로 올려드리고 이거 뭐예요? 아, 케빈 선생님께서 전기차 전용공장에 대한 세제 혜택과 관련하여 전혀 결정된 게 없습니다. 이건 자동차주들에 대한 기준인데 상관없어요. 에코프로의 기준에 60만 5천원 추가 편입 5% 채우세요. 계속 들어가. 포트폴리오 전략 다 올려드려. 우리 포트폴리오 다 오픈하면 되잖아요. 뭐가 어렵나? 아니, 주력주가 이렇게 딱 나뉘어져 있는데 종목이 많아요? 안 많아요.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다 문자 나가. 여기서 오늘 LG화학 나갔고 LG전자 나갔고 그리고 현대차 나갔고 여기서도 안 나가는 거야. 포스코 퓨처엠 나갔고 그 다음 날부터는 야 문자 또 오네. 보유 전략이네. 그럼 나 열심히 내가 하던 일을 하면 되겠네. 그럼 끝. 그리고 나서 나머지 수익 종목 보는 거죠. SK이노베이션이나 SK아이테크놀로지 바닥 대비 돌리는데 매수 안 들어갔어요. 왜? 에코프로 변동성 들어가니까. 얘네는 주력주에서 또 들어가니까. 2차전지만 다 들어갈 수는 없으니. 그래서 2차전지 주력주 두 개 변동성 종목 에코프로 들어갔다가 에코프로에서 15% 수준 수익 다 내고 나왔는데 있잖아 여기. 59만 5천원, 60만 5천원. 아, 난 58만 5천원인 줄 알았네. 어찌됐든. 그리고 나서 쭉쭉쭉쭉쭉쭉. 라이브 방송은 더 이전에 들어갔죠. 당연히. 농담이 아니라. 계속 들어가. 61만 5천원은 왜 못 써요? 쭉쭉쭉쭉쭉쭉.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매수, 계속. 매수에 대한 이유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도 16,890원에 포착되고. 얘는 근데 거래대금이 조금 아쉬웠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LG와 계속 나갑니다. 신규 편입자 없으신 분들 계속 사세요. 그리고 케빈 선생님 에코프로 BM에서의 수익 범위 복수전 아자아자 어제 5% 손절했는데 아자아자 에코프로 계속 매수 다만 차익 실현의 기준 설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에코프로의 차익 실현 범위를 올려드립니다. 1.5%는 너무 변동이 크니까 제한적이다 한다면 무조건 63만 2천원 이탈되면 62만원 이탈되면 정리하십시오. 근데 더 올라가.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64만원에 전량 매도 하십시오의 기준이 잡힌 거죠. 더 올라갔잖아, 저기서. 5%도 올라갔잖아. 그 LG화학 디스플레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 검색기는 이런 검색기입니다. 안 나와요. 10시까지 기준에서는 안 나와요. 10시 13분 딱, 기준에서, 10시 13분 기준에서, 스몰캡 안 나오고, 이쪽에 나오고, 그 다음에 13시까지에서는 아직 안 나오는 상황이었고. 아, 종목이 없으면 안 나오는 거지. 그저께 뭐 11레 같은 경우 어마어마하게 나왔잖아요. 에코프로도 2.5에 나와. 그리고 5%까지 가요. 우리는 이미 다 편입하고 있었고 에코프로 차익 실현 범위 65만 9천원 10% 신규 편입자 2.5% 편입해서 10% 편입 65만 9천원 그럼 차익 실현 범위 설정해놓고 밀렸을 때는 차익 실현 손절도 하는 거죠. 맨 끝에 들어가는 거는 왜 1차 59만 5천원 60만 5천원 61만 5천원 63만 7천원 평균 61만 3천원에 들어간 물량을 왜 맨 끝에 사냐 이거야. 맨 끝에 사셨어요? 죄송합니다만 그거는 꺾이면 손절입니다. 꺾이면 손절입니다. 추가 편입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 프로그램이 10만 주대 이상 들어오면서 반등을 줬는데 20% 반등을 줬는데 반등 나오니까 걔나 싹 팔아. 그게 손바뀜인지 차익 실현인지 모르겠지만 싹 팔아. 프로그램이 매도로 전하냐. 안 들여다봐. 결론은요. 66만 3천원 또 65만 3천원 이달 시 100% 차익 실현이냐. 미련이 남아요. 64만원 전량 차익 실현이냐. 그럼 평균 64만 5천원 전량 차익 실현. 내일 또 볼 수 있어 없어요. 왜 못 봐. 전량 차익 실현인데. 거래대금 1위 2위 나오면 또 들어가는 거지. 거래대금이 1위 2위인데.
로키 선생님도 복수전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제 차익 실현 문자 나갔으니까 차익 실현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LG화학이에요. 4월 4일부터 73만 4천 원, 74만 9천 원, 71만 8천 원, 지금 얼마? 80만 원 찍었어. 어떻게 주력주에서 손실이 날 수 있냐고요. 근데 왜 괴롭히냐고, 우리 연군들을. 윤정도한테 욕먹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10일 날 매수, 월요일 날. 얼마? 74만 9천 원, 74만 원, 75만 9천 원. 그리고 11일 날 이렇게 공격적인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가 얼마예요? 평균 단가가 7만 6, 그, 저, 78만 5천 원. 이것도 높게 잡은 거지. 여러분들이 저 평균 단가에 잡았어? 그럼 마지막에 80만 원에 잡았어도 걱정 없다 그랬잖아요. 다음부터는 분할 매수 잘 하세요. 오늘 기준에서 또 76만 7천 원, 77만 5천 원, 78만 5천 원, 79만 2천 원. 왜 안 사시냐고? 응?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매수가 나가는데. 포스코 퓨처는 마찬가지. 2차 전지 전략 이렇게 보십시오. 에코프로 100% 차익 실현하십시오. 당일 최대 15% 수익 나왔어요. 포스코 ICT 변동성 완화 장치 들어갔습니다. 지금 들여다 보셔야 돼요. 이걸 왜 못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해서 이 종목군들 거래 터지니까 거래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잡아드렸는데, 어? 이런 매집의 규모를, 저 매집의 규모, 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매집의 규모와 거래 대금의 규모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현대수산 인프라코 거래 대금, 인적 분할 이후에 매각 이후에 터진 거래 대금, 사상 최대치 거래 대금을 향해서 가고 있단 말이죠. 이게 뭐가 무서워? 포스코 ICT 11,150원에 사십시오. 종가 11,660원, 고가 11,950원, 800원 올라왔네. 근데 이게 다냐? 아니라는 거야. 포스코 ICT 11,110원이 이게 다야? 아니라는 거지. 왜? 문자 무지하게 내보냅니다. 그러면서 주력 포트폴리오는 이거니까 이거 잘 채워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비주력의 문자가 오면은 차분히 채우십시오. 어? 포스코 ICT 얼마? 1770원에, 어? 1770원 여기 있잖아요. 1770원에 포착이 됐다니까 오늘. 그렇게 해서 분봉 차트, 일봉 차트 다 올려드리고, 장학형에 왜 못 사십니까? 그게 1700원입니다. 어? 보셨잖아요. 1770원. 왜 종목 검색기 안 받으시냐고. SK 바이오 사이언스 오늘 얼마? 위에서부터 볼까요? LG화학 2% 79만 1000원에 또 나온 거예요. 어? 79만 1000원에 또 나왔다고. 10일 날 얼마에 나왔어? 74만 1000원에 나왔다고. 그리고 75만 7000원 찍고요. 그 눌림목 2차 전지 다 눌리니까 동반적으로 조금 코딱지만큼 눌린 게 그리 어렵나? LG화학 동영상 전략 꼭 보셔야 돼요. 그 미친 듯이 마음 먹고 몇 시간씩 영상을 찍어드렸잖아요. 그 다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인지 제 자산입니까? 여러분들이 그 자산 수익 내셔야 돼요. 어? 에코프로 1.7위에도 신호가 나왔었네. 응? 이게 윤정도의 AI 윤정도가 윤정도가 준 수식에서 저것을 뽑아내는 거지. 안 그래요? 포스코 ICT입니다. 포스코 ICT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포스코 ICT. 7,000원대 편입한 종목이 7,000원대. 응? 그리고 9,220원. 그리고 오늘 신호가 나왔잖아. 17,770원에. 종목 검색기만 갖고 계시면 윤정도보다 빨리 들어가신 거고, 어? 계속 사셔야 됩니다. 위로 계속 17,000원까지 매수사인 드리고, 종가는 이 가격대로 늘려있다 할지라도 우리 매수 평균 단가가 얼마라고요? 밑에서부터 계속 신호 드렸죠. 이게 11,430원? 실질적으로는 어디서 사요? 1770원과 11,150원과 이런 데서 사셨겠지. 응? 결론적으로 책의 경우 손절도 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뭐라 그래요? 이탈, 11,000원 이탈의 경우 문자를 발송하겠다. 손절 결정 후에. 여타 종목군들은요. 손절 끝. 차익 실현 끝.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프로그램 손바뀜 최대 거래 대금의 기준 어휴 만만치 않아. 처음에는 11위에 포착이 됐다가 그러고 나서는 5위까지 올라왔거든요. 계속. 그래서 결국은 뭐라고 쓰냐면은 손절 여부 결정해서 문자 쏩니다. 어? 셀트리온을 시켜도 그렇고 포스코 ICT도 손절 기준 추후에 발송합니다라고 바꿔버려요. 이게 윤정도의 매매 전략을 기준 잡아드리는 거고, 셀트리온을 시켜요. 사상 최대치 거래 대금을 향해서 가자. 상상을 초월하는 16조짜리
26조까지 예? 보름도 안 되는 기간에 쫙 당겨놓은 거 그 흐름 얘가 16조에서 26조 가는 건 괜찮고 셀트리온이 지금 14조에서 26조 가면 이상한 거예요? 아 그잖아요. 얘가 그때 당시 시가총액 1위였는데 16조짜리 26조 언제 2020년 11월 25일 이후에 그럼 에코프로가 지금부터 26조 가면 이상한 거야? 왜 여러분들 시각에서만 봐요? 그러면 겁나는 종목은 안 사시더라도 이걸 사라고? 아니지. 주력주를 사고 저건 아직 주력으로 응? 윤정두가 언급을 하는 게 아니니까 주력주 비중을 이렇게 채우고 그래서 하반기처럼 이렇게 140% 수익 내고 4분기처럼 이렇게 60% 수익 내고 2월달처럼 이렇게 53% 수익 내고 주력주에서 이렇게 이미 벌써 5%에 달하는 종가 기준은 더 올라왔으니까 그런 수익 내세요. 끝도 없어 내리다 보면. 근데 안타까운 거는 계좌 검사해 보면은 실질적으로 매매를 겁이 나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주력인지 수익인지 단타인지 정립을 안 해놓고 아무거나 딱 산 다음에 손실 나면 그냥 계속 갖고 와버려. 그리고 나서 주력주 매수하셨어요 이러면 돈이 없어서 그럼 윤정두를 괴롭히세요. 응? 윤정두를 어떻게 괴롭혀요? 계속 연락하셔가지고 포트폴리오 구성 잡아달라고. 그럼 포트폴리오 보고 구성 잡아드릴 거 아닙니까? 이 종목 파시고요. 이 종목 비중 줄이시고요. 그리고 편입하시고요.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요. 이거 매수하시고요. 그럼 그대로만 쫓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어? 그대로만. 아니 이 좋은 장에 이런 수익 범위를 왜 놓치세요? 이거 하도 많아가지고 다 줄여버렸어 수익 자랑도. 너무 많아서. 볼까요? 이거 보고 이제 종목별로 다 보시죠. 응? 수익률도 너무 높으니까 아우 뭐 보여드리기도 미안해 시청자분들한테. 어? 다른 친구들 모니터링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번씩 보거든요. 야 진짜 지금 이 장에 진짜 쓰레기들도 아니고 어? 지금 이 장에도 여전히 소형 잡주 가지고 50% 수익 났죠. 100% 수익 났죠. 200% 수익 났죠. 이러고 앉아 있어요.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에서 4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이런 수익을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수익을? 어? 에코프로 홀딩인가요? 보유자예요? 홀딩인가요? 10일 날 28.5% 올라간 날. 제2호 전량 차익 실현하고 에코프로 하이닉스입니다. 아 행복합니다. 10일 날. 코스모학입니다. 26% 올라갔죠. 이날. 아 행복합니다. 4월 3일 날 54,300원짜리 94,000원대까지. 일주일 만에. 어? 그 변동성 그 수익을 다 잡아내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력주 채워놓으시고 이런 종목도 할 수 있다. 주력주 제대로 채워놓으시면 LG화 같은 이런 수익. 응? 검색기 끝내주네요. 타톤 선생님 방송 못 들었다가 접속해보니 재밌네요. 수익이 나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죠? 어제 기준에 에코프로 69만, 67만, 68만에 사서 차익 실현하시고 어? 그리고 또 오늘 기준에 재편입해서 또 어마어마한 수익 내시고 어제 편입했는데 어우 나 수익을 차익 실현 못했어요. 걱정 마세요. 한 방에 죽지 않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손절을 하겠지만 어? 이런 수익을 가져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저 수익이 모여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게 다 지금 방 안에 유료회원님들 수익이지 뭐 윤정두 수익인가? 어? 에코프로 응? 보세요 한번. 에코프로 30% 이상 수익만 넣어놨어요. 1조 이상짜리 30% 이상 30% 이하를 넣어놓으니까 끝이 없어. 끝이 없어. 어? 30% 이상의 수익 끝이 없죠. 1조 이상짜리에서 우리의 종목도 있고 변동성 종목도 있어요. 응? 거래대금이 둔화되면 못 들여다본다 말씀드렸어요. 응? 거래대금이 둔화되면 그래서 최고점에서 다 빠져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 흐름의 수익을. 제발 좀 외부에 계신 분들, VIP방에 계신 분들 넘어오시고 VVIP방에 계신 분들도 이제는 진짜 냉정해지셔야 돼요. 뭐가요? 계좌 한번 리셋 싹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지금 어떤 종목을 사도 다 가요. 이탈률도 지금이 제일 많을 때예요. 왜? 내가 가지고 있으면 냅뒀더니 더 가던데 이걸 갖고 팔으라 그래. 에코프로 같은 케이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어?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최고점이 얼마예요? 82만 원이야. 90만 원 목표주가 드리고 50만 원에서 불과 일주일 만에 냅뒀더니 야 50만 원 잘 올라가는 거 28% 올라갔다 밀린다 그걸 왜 팔라고 그래? 냅두니까 이만큼 갔는데 확 그냥 막 그냥 그리고 이탈을 한다니까. 그러나서 결국은 안 팔아요. 이제 고점은 찍고 언젠간 밀릴 거 아니에요. 안 팔다가 저 밑바닥에서 한 15만 원 돼 있을 때 살아있으면 다행이지. 신용 미수 쓰는 경우에는 그냥 한 방에 죽잖아요. 어쨌건 결론적으로 우리는 기술적 분석이든 기본적 분석이든 딱 정형화해서 기준을 잡아드리고 객관화해서 기준 잡아드리고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라도 다 올라가는 장에 똑같은 수익을 시장 수익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이상의 수익을 기대를 하시면서 포트폴리오 구성 제대로 하시고 지금 IT 자동차 이외에 시장에서 제대로 올라온 종목 2차전지뿐이 없잖아요. 그 아까 보여드린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수익 범위들 그리고 수급 범위들 좀 꼬여있다고 해서 지금 하이닉스 꼬여있다고 해서 누적 수급이 안 좋습니까? 저거 10만 4,500원 무조건 넘겨야 되죠. 무조건 넘긴다고 봅니다. 수급이 지금 개선돼 있죠. 다시 삼성전자는요 당연히 신고가 랠리가 맞는 거였고 52주 고가 이제 넘기면 되는 거고 삼성전기는요 52주 신고가 랠리 당연히 넘겨야죠. 8월 고점 시장 고점 넘기고 나서 눌려져 있었는데 이제는 지수도 올랐기 때문에 얘도 투권 들면 거래 터지면서 쑥쑥쑥입니다. LG전자 마찬가지. 디스플레이 거래 없으면 뺀다 얘기를 했고 DBI텍 이게 정점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여기서 거래 안 터지면 얘는 빼야 돼요. 무조건. 손절을 하더라도 나와야 됩니다. 이런 거를 오기 부리고 나 수익 대박 났으니까 또 1년 2년 고생하실래요? 거래 없죠? 아유, 마음대로 하시라 그래. 이제 뭐 더 이상 뭐 거래 없는 종목에 대해서 차익 실현 얘기하기도 목 아프고. 응? LG화학의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개인들이 34,000 주사고 56,000 올라서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120만 주 거래량에 매도와 매수 관여도가 외국인 기관이 40% 이상입니다. 대형주의 기준에 보통 15%에서 20% 이상인데 얘는 지금 막 40% 50%.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이 다 움직이는 종목이지 개인들 한 6% 갖고 있거든요. 지분. 그게 단타 치는 개인인가 또?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외국인 기관의 메이저들의 입맛에 맞는 시장이 그러면 나와야 돼. 지수가 강해. 오, 땡큐. 쭉쭉쭉쭉쭉쭉. 지금 종목의 시가총액. 나 아쉬워 죽겠어요. 이거. 아이고. 4천억만 좀만 올라왔어도 3인데. 3이 되는 거야 이제. 금방. SDI하고 격차가 확 벌어지죠. 원래 그랬었어요. 저는 제가 볼 때는 2차전지 그런 여러 가지 실적 개선폭 여러 가지 있지만 말씀드린 블록딜이에요. 블록딜. 그 이슈 조만간 터지는 순간 얘는 눈눈 안 나. 차익 실현. 그때 돼서 차익 실현하라고 그러는데 아 이거 뭐 내가 뭐 이거 뭐 옆집에 가서 듣다 보니 옆집을 왜 윤정도하고 비교해? 우리나라에서 윤정도랑 비교할 사람이 어디 있다고. 비교 대상 자체가 없는데. 포스코 퓨처엠 우리 주력의 기준에서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지금까지 신고가 랠리였고 얘가 꺾여져서 조정을 깊이 받는다? 에이 걱정하지 마세요. 현대차 앞전 고점 넘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20만 3,500원 이거 못 넘기겠어요? 지금의 수급에 상상을 초월하는 사상 최대치 실적을 내는 종목이 무슨 2020년도 영업이익 2조 5천억 나올 때 대비해서 지금 10조를 예상하고 있는데 주가가 2020년 코로나19 회귀된 이후에 주가 12만원 대비해서 올라온 것도 없어. 실적이 4배인데요. 이런 종목 안 사고 뭘 사시냐 이거야. 아그락을 써도 에이 이거 뭐 무거워서 이거 지금이라도 사셔야 돼요. 포트폴리오 비중에서 20%로 가장 높습니다. 종목 기준에서는 포트폴리오 넣는 거에서는 기아 보세요 지금. 하나 솔루션도 가져갑니다. 하나 갤러리아를 하여간에 잘라드려야 되는데 공식적으로 계속 지금 코멘트만 하고 있어서 죄송스러운데 하여간에 갖고 계신 분들은 또 질문 주세요. 그 다음에 얘는 28,000원 넘기고 거래대금 없으면 빠져나오는데 중기관점에서는 계속 가져갈 수 있어요. 그리고 SK이노베이션도 이번 달 포트에는 넣어놨어요. 예? 거래가 터져서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거래가 터진 상태에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근데 거래가 둔화된다면 빠져나올 건데 이미 거래량은 터져 있죠. 그럼 거래대금은요.
터져 있지 뭘. 터져 있죠. 그래 조금 더 보셔도 돼요. 예? 수익 기준이잖아. 수익 극대화하자고요. SK IT테크놀로지 마찬가지입니다. 기간이 간헐적으로 매도도 일부 최근에 나왔지만은 외국인들 수급도 있고, 응? 일부 수급 개선폭, 이거는 뭐 공매 대체 상한 범위의 기준이 될 수가 있는데, 어찌됐든 현재 기준에서는 추세 강화의 부분, 오버슈팅의 부분이 나올 수 있다. 최악의 경우는 손절도 하겠지만은 수급 범위가 간헐적으로 저렇게 계속 긍정적이라면은 긍정적으로 대처합니다. 그리고 PNT도 빠르게 차익실현할 거예요. 전량 차익실현 이후에 이번에 들어간 것 좀 곤혹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변동성의 확장 국면 활용할 겁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말씀드렸어요. 수급 때문에 안에 저 지분 얼마인데, 비중 얼마인데. 상상을 초월하는 흐름을 기대해 보는 게 있죠. 그리고 에코프로, 에코프로 PM. 내일 어떻게 될까요? 아, 뭘 어떻게 돼? 내가 어떻게 알아? 내일 거래 터져봐야 알지.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은 어떻게 야간에, 야, 이거 내일 사세요. 내일은 꼭 파세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나? 지네가 부채도 사야? 펀드멘탈적으로는요, 너무 프리미엄이 높으니까 전략 매도. 그게 맞습니다. 근데, 거래가 지금 무슨 뭐, 거래대금 1위, 2위 하면서 2조 5천억, 1조 2천억 터지는 애들이 이게 정점이 되려면 계속 이 거래대금에서 정체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 그리고 거래대금이 계속 이렇게 둔화돼야 돼. 고점 돌파할 때 이런 식으로 거래대금 터짐도 돌파하는 게 아니라 돌파는 했는데 거래대금이 안 나오는. 그게 정점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때부터 꺾이면 죽는 거야. 이렇다 할 반대감 한번 없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 기준의 설정 범위, 정형화된 기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현대 두산 인프라코 수급이 더 들어왔어요. 거래 대금은 윤정도가 원하는 만큼 변동성 매매를 할 만큼 2천억, 3천억, 5천억까지는 안 터졌지만 그래도 추세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창사가 아니라 매각 이후에 가장 높은 거래 대금이 형성돼 있는 거예요. 그죠? 응? 이때는 매각되고 나서의 흐름이니까 이거는 뭐 의미가 없죠. 이 거래 대금은. 그리고 누적이 어때요? 상상을 초월하죠. 그렇다고 비중을 여기서 늘리냐? 그러진 않아요. 왜? 시가총액 규모도 그렇고 또 왜? 거래 대금이 여기서 갑자기 급감하면 또 오버행 이슈 한번 또 빵 터져가지고 한 방 또 확 밀어버리면 짜증스럽잖아요. 거래 대금이 실려있으면 그런 비이성적인 흐름은 안 나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이 거래대금이 유지될지 그것부터 보는 게 관건이란 말이에요. 계속 이렇게 유지가 돼야 돼요. 그리고 감소하면은 누적수급 매집의 규모 이런 걸 보고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은 기간이 필요하다. 얘뿐만 아니라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훌륭하죠. 얼마나 훌륭합니까? 시장 대비해서. 월봉으로 보실래요? 하나 둘 셋 띵. 시장 내리밀려도 얘는 안 밀려. 수급이 뭐 상상을 초월하거든. 여긴 좀 표시가 안 돼 있지만. 마지막으로 포스코 ICT입니다. 거래대금 터져 있죠. 오늘 수급 뭐 들쑥날쑥했지만 결국은 들어올렸죠. 어? 내일은 어느 종목으로 볼까요? 윤정두가 정해놓잖아. 에코프로, 에코프로 BM에 반등이 나옵니다. 포스코 홀딩스에 반발력이 나옵니다. 시간에서. 포스코 ICT가 시간에서 추가적인 강세를 띄워줍니다. 어? 11,770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일. 뭘 어떻게 돼? 주력주 LG화학에서 눈눈 안 나고 포스코 퓨처엠이 사상 최대치 신고가 또 뚫어주겠지. 다시 강조드려요. 윤정두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께 에코프로 매매하세요가 아니에요. 우리는 에코프로 매매도 겁을 내지 않는다. 그 겁을 내지 않는 건 무대포라는 게 아니고 명확하게 기준을 잡아서 드리니까 거래대금 최상위의 종목을 무섭다고 피해버리면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매할 거냐. 그렇다면 명확히 하십시오. 에코프로를 못 사면서 무슨 소형 잡주를 들여다봅니까? 에코프로를 못 사면서 무슨 소형 잡주에서 어떻게 한번 해볼까? 이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그럼 주력주 채우십시오. 이 기준인 거예요. 명확한 기준과 기준점을 아셔야 돼요. 에코프로 못 사면서 오늘 리튬 관련주 어반 리튬 대박 났어요. 그런 거짓말하지 말고 에코프로를 못 사는데 어반 리튬은 올라가니까 사요? 그 무슨 기준이야 그거는? 응? 이 좋은 장에 제발 좀
웃을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VVIP 회원님들은 아무리 해도 나는 수익이 잘 안 난다. 포트폴리오 보내주세요. 확 뜯어 고쳐드릴 테니까 농담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무조건 종목 검색기 좀 제발 좀 이렇게 해서 매수 신호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 신호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게끔 또 이런 신호 가지고 1770원에서 시간에서도 11,770원이니까 10%에 하루 만에 시가총액 1조 8천억짜리에서 이런 수익 좀 내시고 이런 에코프로에서 최저 바닥에서부터 초대박 수익 좀 내세요. 들어오셔서 어디서 일로 아시겠어요? 전략 올려드립니다.